네네. 뭐 질문을 원래 받으려고 방송 킨 거라서 질문을 좀 해주셔도 돼요. 호주에 집을 산건 아니고 그냥 여기 잠깐 한두 달? 길어야 두 달? 이제 이따가 서울로 가야죠. 일단 제이 씨가 국선만 하시냐고 물었는데 국선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선물도 하고 주식도 하고 ALW도 하고 그랬죠. 지금은 그냥 거의 주식 선물이랑 현물만 조금씩 하고 있고요. 아, 여기서 책 추천해달라는 질문도 진짜 많았는데 인스타에서 이거 책이 내가 여기 올때 가져온 게 있거든요. 이게 뭐 광고는 아닌데 뭐나 아는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알 텐데 이것도 제가 많이 읽었던 책이에요, 이거. 근데 제가 이 출판 지금 얼마 전에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이책그 출판한 그 이레미디어라는 여기 이레미디어라고 써 있거든요. 거기 여기 출판사랑 계약을 해가지고 저도 조만간 아마 이 이레미디어에서 출간하게 되는 영광을 가질 것 같아요. 30만 원으로 주식할 땐 어떤 걸 많이 공부하시고 참고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거의 모든 걸다 공부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30만 원으로 거래했던 모든 거래 내역을 이제 녹화해서 다시 이제 다음 6시간 동안 다시 보고 이제 그 다음 거래일에 다시 6시간 녹화해서 6시간 보고 일단 그거를 계속 거의 1년 정도? 거의 1년 가까이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아티시래. DM으로 막 강의도 진짜 많이 물어봐가지고 강의도 아마 조만간 한번 열긴 할 건데 그거는 나중에 좀 시기를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직 한국에 없기도 하고 돌아가는 시기에 맞춰서 한번 열긴 할 거예요. 계속 물어봐서 진짜 그거 DM만 진짜 몇십 개는 보는 것 같아요.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닥치고 계속 스캘핑 하다 보면 스캘핑 할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스캘핑은 20대 초반에만 했고요. 거의 한 20대 중반부터는 좀 데이트레이딩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이제 벌다 보면은 조금 몸이 편한 거래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아, 매매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냐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 이런 거 같이 볼까? 매매를 한다 그러면, 뭐 일단 경제면을 보겠죠? 이렇게. 그러면, 뭐 이렇게 금융면도 있고, 증권면도 있고, 뭐 여기, 절대로 전세 살면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보고, 다 봐요, 이런 것들. 근데 뭐 글쎄요, 이렇게 막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현대차 작년 미국 시장 판매 실적 3% 성장, SUV는 역대 최고 신기록. 판매 실적이라는 게 사실 의미는 없고요. 영업이익률이 중요한데 뭐 딜러 마진 다 깎고 뭐 이제 미국에서는 아마 현대차 사면은 아마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고 깎아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점유율을 높여가는 건데 아마 그런 방식으로 했지 않을까 해요. 뭐 이런 거 계속 보는 거죠. 뭐 자동차는 이렇고
중국에서는 이렇게 배터리 투자를 강력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 배터리,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뭐, LG 화학, 이렇게 세 개가 강력한 배터리 회사인데, 뭐, 결국 기술이라는 게 시간의 문제라서, 투자 금액을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배터리에 내가 투자하는 것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얘 가장 지금까지도 중국의 그 차, 뭐라 그럴까요? 1인당 뭐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인구수가 엄청 작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이제 전기차 핵심이 되는 이 배터리를 직접 만들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배터리를 못 쓰게끔 이렇게 규제하면서 자기네 마켓을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 이 얼만큼을 투자했냐 이런 것은 뭐 빙산의 일각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중국 자동차 전기 자동차 회사가 LG 화학 뭐 SDI 이제 SK이노베이션의 자동차를 그 배터리를 안 써준다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이라면 이제 유럽에서 아무리 LG 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에 배터리를 써준다 한들 어쨌든 가장 큰 시장 규모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중국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사실 뭐 중국의 입장도 이해가 되죠. 나였어도 내 나라에 이제 잠재력이 이렇게 큰데 다른 사람이 배터리를 납품하게끔은 잘안 놔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투자한 회사들이 이제 뒤통수를 맞고 많이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그 정도로 통수 맞고도 그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위험 요소를 안고서도 이제 가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뉴스를 보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많이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뉴스도 많이 보고, 이런 핀테크도 보고. 내가 쓰는 책이 이제, 그 뭐야. 이제 어떤 내용이냐고 물어보는데, 글쎄요.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원래 내 입장은 이제 주식을 진짜 처음부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좋을 만한 이제 그런 책을 쓰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책은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HTS 설정법부터 이렇게 다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 제끼고. 원래는 좀 그런 책을 쓰고 싶었고, 이제, 그 다음으로 쓰고 싶었던 거는 조금. 그냥 이제 주식하면서 이제, 10년? 내가 20살부터 이제 30살까지 이제 주식하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나 이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근데 대신에 이제 다른 주식 책이랑 조금 차이점을 두고 싶은 거는
돈을 버는 방법보다 이제 돈을 잃지 않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 근데 내 원래 강의 스타일도 조금 그런 식이긴 한데, 돈을 이제 1억 천금을 벌게 해준다기보다는 돈을 안 잃는 것부터 시작하자라는 게좀내 기본적인 베이스여서. 그런 가장 기초가 되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고 뭐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게 내가 줄수 있는 이제 가장 좋은 영향력이 아닐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냥 뭐내 얘기도 많이 넣을 거고 일단 잃지 않는 게좀 중요하니까 그런 이걸 모토로 삼고 아마 써낼 것 같아. 원래는 뉴스 막 이런 거다 봐요. 여기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막 지표 사이트들도 막 보고.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잖아. 뭐 이런 폴리실리콘 사이트들 이런 게 재밌어. 이런 거 이런 사이언스 타임즈 읽으면서 좀뭐 새로운 기술도 보고 뭐가 요즘에 핫한가, 뭐가 이렇게 딥러닝으로 뭐가 이렇게 치료가 되는지, 뭐가 그렇게 구충제 먹고 암이 그렇게 났는지, 이제 그런 거에 이슈에 조금 그런 거지. 이렇게 폴리실리콘 가격 이제 체크해서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러시아의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유를 모른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는데 왜또 떨어지냐? 뭐 이제 그런 건 끝도 없죠. 이런 것도 다볼줄 알고 지표도 많이 볼줄 알아야 돼. 글쎄요, 최종 목표? 나는 최종 목표가 뭐지? 글쎄, 목표가 별로 없이 사는데. 예전에는 요즘에 또 생각하는 게 뭐였더라? 약간 돈을 벌어서 약간 주식, 뭐 재테크, 이제 뭐 부동산, 이런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커뮤니티를 뭐 박스넷이면 박스넷, 뭐 주식 게시판이면 주식 게시판, 뭐 실전 투자 갤러리면 실전 투자 갤러리, 가투소면 가투소, 이렇게 다 있지만 이렇게 하나로 조금 통합해서 사람들이 좀 다양하게 정보를 공유했으면 하는데.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데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전 요즘에 거의 주식 갤러리? 그것만 하는 것 같아요. 실전 주식 투자 갤러리. 일지는 예전에 주식 게시판 이용했었는데 하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일배충이냐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뭐 팍스넷에서도 올렸었고 뭐 여러 커뮤니티에 이제 일지는 많이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어차피 신경 잘안 쓰고요. 뭐 오해하면 오해한 적 없어. 어쩔 수 없고 저는 정치적으로 이제 중립을 지키려고 해요. 여러 가지. 뭐 참고로 진짜로 저는 뭐
다고 말하는데 홍준표는 안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저한테 사실 별로 의미가 없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 성향이에요? 자기 이권 따라가는 사람인들인데 주식 투자자는 정치 성향을 띠면 안 돼. 그냥 자기 이권이 가장 최우선이니까 뭐 돈이 중요하지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중요하지 당연히 국회의원 한명더 지지한다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랬고 나는 뭐다 좋아요. 나한테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 제일 좋지 뭐. 정치 테마주는 잘안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테마주 잘안 좋아해서. 아, 해외 선물 할 거냐고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마 아니 주식 선물이래. 그거 해외 선물은 뭐 호두형 옆에서 뭐 한번 하지 않는 이상은 잘안할것 같아요. 특별히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 또뭐 보고 싶은 차트 하나 없어요? 어떠실래? 아 이러면 딱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또 분석해야 되는데. 테슬라 25일 봐볼까? 딱 크리스마스 화요일 딱 찍고 떡상했네. 난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뭐 했더라? 집에서 혼자 있었는데 병망치기법. 뭐 이런 거 차트 뭐 보는 거다 똑같지 뭐 대충 뭐선 이렇게 긋고 추세선 긋고 안 그래요? 이렇게 딱 긋고 땡겨서 여기 저항 여기 상방 저항 뭐 이런 거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네 이동을 하면 되지. 주봉을 해볼까? 이게 웃긴 게 추세선이라는 게뭐 주봉으로 하면 또 다르고 월봉으로 하면 또 다르고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대충 긋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딱 긋고. 이렇게 보는 거지. 뭐 보통 이제 여기를 저항선, 여기를 지지선 이렇게 긋는 거. 뭐 이런 거지. 뭐 여기다 볼린 점에도 넣었으면 뭐 요쯤 또 있겠죠. 그런 거지. 뭐 자율주행은 남성, 남성, 남성이 남성이라는 주식이 있어. 1158억. 오래 탔었네. 올해 조금 많이 올랐다가 내렸네요. 두배 정도 튀겼었네. 볼린저 밴드는 안 써요. 그냥 이거 뭐 하는 거지. 남성이라는 주식 이게 자율 중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뭐 벤처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내비 관련 주구나. 메지온
메지온 하면 미행용구 아니야? 옛날에 미행용구 계좌 봤을 때 메지온 있었던 것 같은데. 펜주르 미행용구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저 2009년에도 미행용구가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 주식 오래 한 사람인데. 진짜 그분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진짜 근성의 홀딩. 근데 10년 그렇게 홀딩한 사람 본 적이 없어. 대단하다. 주식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국일 재지. 국일 재지. 어우, 많이 올랐네. 1,000원에서 1년 사이에 몇 배로 올린 거야? 시총이 7,500억이야. 이런 거는 좋지 않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슈에 아마 그래핀이라는 물질로 화제가 됐던 종목이라고 알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일단 한국에서 어떤 뭐 최초로 만들었다던가, 뭐 한국에서 최초로 연구에 참여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잘 믿지 않아서 그래핀도 잘안 믿어요. 물론 사실일 수도 있고 제가 틀렸었겠지만, 어쨌든 근데 저는 이렇게 리스키한 투자는 잘안 해가지고. 초보들은 어떻게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진짜로 엄청 많이 하셨는데, DM으로. 초보들은 어떻게 시작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일단 이렇게 안 하면 될것 같다. 무릎을 서서 어깨에 팔지 않으면 되고, 초보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 내돈 매매하지 않기. 뇌동매매란 고점에 물렸다고 흥분해서 물타기 하지 않기, 손절했다가 저점에서 기다렸는데 고점으로 튀는 거 보고 주경 매수 하는 행위, 도라이. 나처럼 저도 뜻대로 이렇게 해요. 정보 매매하지 않게 내가 했던 것들, 예를 들면 미쓰리를 켜서, 아, 여기서 미쓰리란 주식 정보가 가장 빠르게 도는 앱이 아니라 메신저. 그런데 내가 받으면 제일 느림, 나만 막차. 빨랫줄에서 내가 마지막, 항상 내가 항상 마지막. 찌라시를 받자마자 내가 일바인 줄 알고 매수세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매수하는 행위. 언제나 너가 마지막, 앞으로도 마지막, 그 다음날도 마지막. 잊지 말자, 정보
매매. 너한테 오면 단물 다 빨린 차일리톨. 저는 한 번도 리딩방 가입해 본적 없어요. 왜냐면 논리적으로, 아 이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다 맞춰? 열, 100명, 명이 내 회원이면 나도 개짭 중 하나 롤링할 수 있음. 아, 이렇게 자. 제트로 고로 믿지 말자. 아, 4번. 뭐 좋은 얘기 나왔네. 포지션 올인 금지. 포지션 몰빵하지 않기. 예. 목숨 걸지 말기. 주식판에서 100%는 없음. 100%는 없죠. 이게 웃긴 게 나는 진짜 100%가 없는 것 같은 게그 뉴스를 보고서도 저는 잘안 믿어. 손이 안 나가. 김정은이 미사일 쐈다 그래도 뉴스가 심지어 나와도 손이 먼저 안 나가. 뭐이 정도 얘기하지 뭐. 신흥국 주식도 하나요? 같이 투자해 보셨나요? 네, 같이 투자도 했어요. 존경하는 트레이더? 뭐좀 개인적으로 아는 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진짜 멋있는 형인데 요즘엔 연락을 안 닿고 있는데 한 2년 전에 재산이 200억이 넘었어요. 캐시로. 저보다 조금 나이 더 많은데. 뭐 여러분도 얘기하면 몇몇 분은 아실 텐데. 절대 양지로 안 나오죠. 이렇게. 여기 음지인가? 뭐 여러 가지. 관심 받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저야 뭐 그냥 이렇게 재미로 하는 거지. 뭐 주식은 할 거면은 그냥 제일 빨리 해라. 그냥 30살 넘어서는 잘 모르겠고 20살 때 하면 좋은데 쉽지 않으니까. 20살 때 주식하기. HTS 하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거 보여줄까? 여기 근데 여기 노트북이라서. 캡처해서 보여줄게. 아, 이건 노트북이라서 지금 뭐 아무것도 잘안 나와 있어. 뭐 이런 거다 보는 거죠. 진짜 개판인데. 이런 게뭐한 서너 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관님이 생각하는 구수는 돈 많이 버는 사람인가요? 수익률 높은 사람인가요? 글쎄요. 뭐 어떤 사람이 좀. 저는 일지를 좀 보면은 대충 느낌을 와요. 어떤 사람인지. 영상을
녹화해서 복귀할 때는 그 진입한 시점이랑 이제 그 뭐야 청산한 시점 그 시점에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흐름 그걸 녹화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주식이면은 그래도 막 2, 3천만 원씩 안 움직이는 게 낫죠. 1천만 원 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될것 같은데. 변동이 너무 크면은 불안정해요. 그냥 적게 적게 조금씩, 작게 작게 수익을 쌓아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전업 투자자 몇 년까지 해보고 가능성을 볼수 있나요? 와세븐님은 1, 2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맥시멈 2년인 것 같아요. 2년 해서 안 되면은 그 이후에 잘 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전업 투자라고 했을 때. 개미들 포지션 실시간 보고 장난친다고요? 뭐, 글쎄요. 그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옛날에 비하면, ELW 때에 비하면은, 주선 LP 장난도 아니죠. ELW 때는 내가 수익 진짜 많이 내도 가격 반영 안 해줄 때가 많았어요. 근데 뭐 주선 같은 거는 내가 포지션만 잡고 있으면은 다안 해지니까. 포지션만 잘 주고 있으면 시세 반영이야. 콘텐고든 빼거든 생기니까. 그리고 현물로 어느 정도 해징이 가능해가지고 그걸 잘 해야 되죠. 그쵸? 뭐 매도만 여러가지 매도는 요즘에 뭐 여러가지 많잖아요. CFD도 있고 주선도 있고 대주주 뭐 3억으로 낮춰서 과세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손실 그 2월 되고 그게 뭐몇년 된다는 것 같아요. 영도세 30% 많이 올랐네. 20%라더니. CFD 계좌 사실 개인들은 쓰기 쉽지 않아요. 수량 자체를 제일 늦게 받아가지고. 기관들이 다 돌린 다음에 나오는 거라서 쉽지가 않아. 교보증권세를? 근데 CFD라는 게 여기저기서 긁어오는 거예요. 그 약정을 건 회원사랑 전화 통화로 그뭐너 아무래 몇개 빌려달라고 하면은 잔고 있으면 그거 빌려주는 거예요. 거래세 없어지면 글쎄요 프로그램 거래가 늘어나긴 하겠죠.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국 시장에 기계들 많이 들어오겠지. 저는, 피곤하다. 이제 자야겠다. 저 늦게 지금 도착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지금 한 시간도 안 자가지고. 저는 이제 자러 갈게요. 질문 받으면 끝이 없어가지고. 네. 다음에 또 키도록 할게요.